성남성결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창조절 후 제3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부어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창조의 섭리로 아름다운 가을을 주시고 아침 저녁 선사람을 주시어 활력을 주시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다짐을 했지만 나의 생각과 잘못된 행동으로 주님 실망시킴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낙 공동체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뜻이 있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으니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을 싸매어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통해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여 온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태아영어부터 싱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주님 간섭하시어 해결의 통로를 주시고 육신의 아픔으로 나약해져 있는 성도들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치유함을 주시어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한 번도 상태가 매우 위험한 이때에 나라를 위해 소리 높여 기도하게 하시고 미사일의 공포가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어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하시는 애를 마음껏 주시고 주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걸어다니실 때도 두 다리에 힘을 주시어 불편함이 없게 하옵소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을 부름으로 내가 먼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며 부르는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복되게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복된 가을날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또 문제는 풀어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며 큰 기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 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 또 연습하고 마음껏 사용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또 모든 문제 주의 은혜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아 영아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새가족부 수료하신 한 분 잠깐 우리가 박수로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신순희 권사님과 같이 공부하신 우정욱 씨 자리에서만 한번 잠깐 일어나 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늘 믿음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단 또 어르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우리 백수봉 목사님 우리 예배 잠깐 참석하셨는데 박수로 한번 어르신 우리 또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나눔 봉사부서에서 1급 시각 장애인분들 6분을 모시고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제가 전에도 예배 시간에 광고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 제주도 다녀온 그 영상, 그 CTS에서 뉴스 시간에 나온 영상 우리 짤막하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에 들뜬 표정의 시각장애인들이 봉사자들의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대부분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고 제주도에 가본 적도 없는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1급 시각장애인 6명을 초청해 진행한 제주여행은 성락성결교회 더나눔 봉사자들이 장애인들의 눈과 발이 돼주며 즐거운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제주여행하면 빠질 수 없는 한림공원, 중문관광단지, 둘레길 코스 중 하나인 외돌개, 그리고 천지연폭포 관광까지 즐기며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듭니다. 아주 공기도 맑고요. 햇빛도 좋은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한국교회의 섬김과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네, 진짜로 고마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장이신 이성도 장로님 또 같이 섬겨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그 다녀오신 시각장애인분들 6분이 또 우리에게 같이 또 헌금도 하셨다는 말씀 들었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주님께 봉사하는 건 줄 아시죠? 그런 기회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광고 좀 하려고 합니다. 탈북자들 그분들이 통일부 하나원 국가단체죠. 거기에서 이제 남한 적응 교육 또 이런저런 훈련을 받습니다. 북쪽 남쪽 사회 시스템이 워낙 달라서 그리고 교육을 쭉 받는 중에 일일 도시 체험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한 80여 분 전부 여성분들입니다. 80여 분을 일일 우리 서울 시내 지하철도 차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일 도시 체험 섬겨 주실 분들 한 50여 분이 필요합니다. 주보 3면에 보시면
주보 3면 기관위원회 소식, 거기에 보면 북한 선교부 봉사자 모집 50명 있죠. 근데 하루입니다. 10월 12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래서 지금 교구마다 봉사해 주실 분들 지금 좀 조율하고 있는데 많이들 동참해 주시고 또 귀한 섬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면 위에서부터 한번 대략 쭉 보십시오. 이천 통독, 또 다음 주일에 성만찬 예배 있고요. 또 서울 정동, 또 광화문 쪽에 국내 성지순례 이번 23일에 있습니다. 어제 안수 집사님들 강경 쪽 국내 성지순례 또 잘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이제 국내 성지순례 이렇게 저렇게 하는 달입니다. 10월 달에는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 성지인 저쪽에 증도 쪽에 또 거기는 그때는 1박 2일로 또 다녀올 생각입니다.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 최기용 목사님이 지휘하시는데 지역의 성수도시 재생 지원 사업 거기하고 연결돼서 지하철역 성수역 로비에서 한강을 음악회합니다. 30일 날 토요일 오후 1시 반인데 또 많이 또 한번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삼 성경대학 2학기 개강해서 여러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목회자들 인문학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한국계 목회자들 모여서 하는 인문학 독서 모임이 있고 11월 달에는 평신도 인문학 독서 모임 두 번째 있습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 읽을 건데요. 이제 한 두어 주 후에 광고 나갈 겁니다. 교구마다 가을 소풍 가시네요. 참 재미있게 잘 다녀오십시오. 가을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관위원회 소식 쭉 참고하실 때 각 선교부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시는 기도회 아주 중요한 모임입니다. 꼭 잘 그렇게 꾸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남전도연합회에서 주일로방 전도 오늘 오후 1시 또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남전도연합회 총회 10월 22일 하네요.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해서 한국과 일본 목회자들 이런 세미나 또는 교류 모임이 올 초부터 한 두세 번 있는데 제가 내일 모레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박준우 양정인 부부 딸 얻으셨는데 크게 축복합니다. 사면 한번 봐주시면 러시아 선교부 비전 선교 탐방이 베체르부르크 그쪽 지역 중심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 안수집사회 권사회 오늘 원래회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8면 보시면 꿈새 초가을 개근 정근하신 분 명단 나와 있는데 명단에 혹시 착오가 있으시면 교구 목회자나 2층 사무실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 주보에는 올해 세 번 꿈새 사순절, 꿈새 하프타임, 꿈새 초가을 다 세 번 합쳐서 개근 정근하신 분들 명단 나갈 것입니다. 또 매년 하는 대로 그 매달 작성 제작해서 드리겠습니다. 꿈새 초가을 예물 드리신 분. 우리 교회에서 주보에 헌금자 명단이 나가는 것은 그것은 재정 투명성을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헌금자 명단은 반드시 다 나가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보시다가 내가 감사헌금 했는데 명단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교구 목회자나 사무실에 확인하시면 되고 또 본인이 내가 올해 헌금한 상황 알고 싶다 그러면 본인 거는 사무실에 문의하면 올해 헌금한 거 쭉 뽑아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뽑아줍니다. 헌금자 명단 나가는 것은 그런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구역예배 8월 한 달 방학했다가 이제 개학했는데 10면, 11면 보면 구역예배 못 들이신 구역이 아주 많아요. 이제 개학을 해가지고 다시 모이시지 못한 구역들 많은 것 같은데 구역예배 모이는데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맨 마지막 12면 봐주세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대희년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 교회 주제 성경 구절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이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는 성경 구절이죠.
그리고 루터 뮤지컬 공연도 우리가 여러 차례 했죠. 이제 마지막 공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대희년 기념해서 로마서, 종교개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성경의 책이죠. 로마서를 12번에 걸쳐서 묵상, 공부합니다. 거기 12면에 일정 나와 있죠. 10월 11일 수요 예배 때 1강 시작해서 그리고 10월 달에 말씀 사경에도 여기에 포함해가지고 11월 15일까지 12번 로마서 묵상하며 공부합니다. 꼭 한번 참여해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부흥과 또 신앙의 회복을 가져왔던 로마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샬롬 전향대 요즘 행복하시겠어요? 표정이 왜 그러신가요? 제가 이렇게 부흥에 집회해본 교회 중에서는 대학로 종로가 있는 동순교회를 한번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하면 대개 이제 한 3일 이렇게 하면 저녁마다 다른 성가대가 이제 각각 찬양을 하잖아요. 그 교회도 큰 교회니까. 근데 두 번째 날인가 첫 번째 날인가 어떤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대 이렇게 인원 거기에 비해서 이 소리가 너무너무 이게 정제된 아주 이게 딱 정제된 그래서 제가 이제 지휘하시는 분들마다 이거 곡 만드는 게 다 캐릭터가 다르죠, 그죠? 근데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 끝나고 되게 이제 설교하니까 설교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그랬어요. 하여튼 보통 찬양대 거기 숫자 이렇게 정도? 그 정도면 이 정도 음량 그러는데 거의 그 음량에 뭐 절반밖에 안 나오니까 무지무지하게 정제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겠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공감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 편들어 드리는 건 아니고 근데 지휘자 선생님께서 진짜로 그렇게 강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은데 잘 따라가야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그랬고요. 또 이제 제가 집회한 교회 중인 세문안 교회 거기는 뭐 한국교회 우리 조성환 교수님 계시는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이런 데가 한국교회 찬양을 아주 이끌어가는 교회인데 아주 굉장히 찬양이 대단했던 악보를 안 보고 하는 찬양대가 이렇게 보니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은혜를 받았는데 요즘 소리가 많이 달라져서 제가 전문적인 사람은 전혀 아니고 저는 민감한 음악에서 민감한 사람은 별로 아닌데 하여튼 굉장히 행복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말을 한번 건네봤는데 근데 표정이 또 묘한 분도 계시네요. 예. 주중 연습도 뭐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우리 조성환 교수님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한국교회 사실은 큰 교회 찬양대 중에서 주중 연습 안 하는 교회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중 연습 혹시 시작하시게 되면 아유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 찬양대 한번 격려의 박수 우리 조성환 교수님 또 개관주의자로 수고해 주신데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육간에 풍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면서 언제 보람을 느끼시나요? 사람이 보람을 느낀다. 또 보람을 느껴야 사람이 기쁘고 또 행복하잖아요. 특별히 너무너무 보람을 느끼고 굉장히 기뻐서 한번 표현해 보자면 가슴이 저릴 정도로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사시면서 언제 그런 체험을 하십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뭐 무가치한 일을 하는데 보람이 있을 리 없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누구나 다 하는 일, 그냥 저절로 되는 일, 그런 걸 해서는 보람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까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거를 이루었을 때 그때 이제 보람을 느끼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일을 할 때 그때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분 참 훌륭한 분이야. 그분 참 존경할 만한 분이야. 그런 분한테서 칭찬을 받은 그런 일을 할 때 사람은 보람을 느끼고 또 행복하지요. 신앙인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일을 할 때 그때 이제 보람이 있고 행복한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해? 이런 일을 하면서도 무슨 기쁨이 느껴진다. 남을 해치고 또는 남을 해코지하고 또는 타락하고 부패한 뭐 이런 일을 하면서 무슨 뭐 기쁨이 느껴진다. 예, 그거는 참된 기쁨이 아니죠. 그거는 도착적인 쾌락입니다. 사람의 심성이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가면서 느끼는 말하자면 타락하고 부패한 쾌락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은 큰 보람이 있었고 그리고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그 모든 것 그거는 하늘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칭찬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 그거를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또 당신을 헌신하신 거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그 거룩한 신비 안에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 구세주시며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처럼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이 본래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사람다움의 근본 곧 사람이 본래 만들어진 모습이 뭐냐 이 사람다움의 근본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람의 본분,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게 사람이란 존재가 받을 몫이야. 내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주는 몫이 이거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이거를 제대로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사람이라면 적어도 마땅히, 그러니까 사람의 당위, 사람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당위가 무엇인가? 이거를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람의 근본, 본분, 당위,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 곧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이제 사람의 근본이요, 본분이요, 당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 잘 살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잘 살고 싶어요. 잘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냐? 요건 이제 사람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으로 본다면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의 뜻,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보여주셨고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람답게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다움 뭐 이런 거죠. 근데 사람답게 사는 게 쉬운가? 그렇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제가 손에 지금 시계를 이렇게 들어 보이는데 이 시계가 시계답게 존재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워요. 시계가 큰 바늘, 작은 바늘, 초바늘 있고 뭐 자기가 시간을 가리키면서 계속 가고 그러잖아요. 이 시계가 시계답게 존재하는 거는 이 시계로 생각해 본다면 아주 쉬울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돌이 돌답게 존재하는 거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죠. 돌이 막 뛰어다니고 싶은데 억지로 참고 있나요? 토끼처럼? 그러지 않죠.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저답게 존재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상하게 딱 한 가지 존재만 이게 잘 안 돼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면 사람다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동서양, 또 위대한 스승, 또 현자, 하여튼 뭐 탁월한 사상가, 또는 뭐 여러 종교 중에서 사이비 이단, 못된 종교 빼놓고 그래도 사람다움, 선함을 가르친 모든 종교 사상가 다 포함해서요. 인류 역사에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다움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논했고 사유했고 가르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사람다움, 사람답게 사는 거, 아유 그거 간단하지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려워요. 어떨 때는 목숨을 걸어도 힘듭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사람답게 사는 게 간단하다, 쉽다, 아유 그거 누워서 식은 죽 먹기지 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겠어요? 왜 힘들까요? 사람답게 사는 게. 그거는 근본적으로 보면 사탄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이 하나님이 고귀하게 창조한 사람을 망가뜨리고 타락시켜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답게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이런 거다, 방법이 이거다, 길이 이거다,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이거를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도 그 일이 어려우셨을까요?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답게 사는 것, 창조의 본성대로 사는 게 아주 간단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시험을 받으셨고 고통을 받으셨고 괴로워도 하셨고, 가장 단적인 장면 하나만 예를 들면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스러워 하셨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한테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내가 고민해서 죽겠다. 죽을 지경이다. 나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다오. 사람답게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도 어려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했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사람답게 사는 창조의 본성 그답게 사는 그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셨을까요? 그거를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답게 사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으셨나, 이제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마가복음 7장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주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땅이 위아래로 긴데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예루살렘은 남부지방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예루살렘에는 한 서너 번 정도 올라가셨을 거예요. 근데 주로 활동하신 것은 북부지방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뭐 제가 지금 남부, 중부, 북부 이러는데
엄청 넓은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합쳐도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뭐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남부, 중부, 북부. 근데 예수님은 북부 지방, 갈릴리 지방이라 그러죠. 거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근데 호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중심으로 주로 이제 거기에서 대부분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 그런데 몇 번 정도는 이스라엘 땅 밖으로 나가셔서 사역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여기 7장에 나옵니다. 7장, 오늘 설교 본문 그 이전에 24절부터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지명 이름이 나오는데 그 지명이 이스라엘 영역 바뀝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 여기 두로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스라엘 제일 북쪽, 거기에서 경계선을 넘어서 계속 한참 올라가면 두로 지방이 나와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다 한 번은 이스라엘 경계 밖으로 해서 두로까지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너무나 유명해지셨어요. 그래서 어떤 여인 하나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딸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수로 보닉의 족속, 수로, 이거는 시리아, 보닉의 페니키아, 일반적으로 쓰는, 더 많이 쓰는 말로 하면 시리아, 페니키아 이런 뜻이에요.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그 위쪽에 레바논, 시리아, 이제 이쪽 땅인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경계 밖으로 벗어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방해받지 않고 당신이 거기 가신 것을 숨기려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사람들을 떠나서 좀 쉬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두로 거기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지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는데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나라 서해안 해변가를 따라 쭉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왼쪽은 바다죠, 그죠? 이스라엘이 그 비슷한 거예요.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왼쪽,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동쪽이 이제 그 육지 쪽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경계 밖으로 계속해서 쭉 건너가서 두로 가고 두로에서 한참을 더 올라가면 시돈 지방이 있어요. 자, 31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더 북쪽으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자, 지명이 네 개가 나오죠. 두로, 시돈,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데가볼리 그리고 갈릴리 호수. 자, 지명이 네 개가 나와요. 근데 31절에 지명 네 개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먼 여정입니다. 자,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지도를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북쪽 경계선을 넘었어요. 두로 그리고 또 시돈 쭉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데가볼리를 가려면 이 데가볼리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경계선 넘기 전에 이 북부 지방 요 안에서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 건너편 동편이 데가볼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두로, 시돈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데가볼리 오려면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 땅만큼 아래로 내려와서 이게 데가볼리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왔다. 그럼 이만큼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 동편 쪽에 왔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두로, 시돈 그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데가볼리 그리고 갈릴리 호수 동편.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돈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꺾으면 거기가 산악지역이에요. 오늘날의 레바논 산지입니다.
큰 산맥이 있고 그래서 넘으면 또 레바논 맞은편 산지가 나오고 또 헤르몬 산악지역이 나오고 그래요. 산지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시돈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레바논 산지, 헤르몬 산지 그 산악지역을 넘었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험한 산악지역을 넘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산악지역을 넘진 않고 밑으로 산기슭을 따라 쭉 내려와서 산악지역이 끝나는 지점쯤에서 동쪽으로 가서 그래서 데가볼리로 내려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요. 만일에 산악지역을 넘었다고 하면 이런 질문이 더 아주 궁금해져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멀리 이스라엘 경계 밖으로 나가셨을까? 그리고 왜 사람들에게서 알려지지 않게 그렇게 숨기려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제자들만 데리고 가신 거죠.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인기가 높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는데도 사람들이 알아봤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역이 성공적이었습니다. 할 일이 많았겠죠.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일을 이루어야 한다면 바로 그때가 적절한 기회였습니다. 쇠는 뜨거울 때 쳐야 되잖아요.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마가복음 7장에 있는 상황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주로 활동하신 무대에서 떠나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떠나신 거예요. 북쪽으로, 두로, 더 올라가서 시돈. 그리고 동쪽으로 꺾어서 아마도 어쩌면은 산악지역을 넘었을지도 모르고 이게 하루 일정 가지고 안 돼요. 만일에 산악지역을 넘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텐트 같은 것도 준비해 가지고 가셨겠죠. 어떤 면에서는 깊은 산 속에서 텐트를 치고 제자들하고 주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그렇게 멀리 떠나서 물러가셨을까? 마가복음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 의문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당신 사역이 굉장히 잘 될 때, 번창할 때 그때에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물러가셨습니다. 조용한 곳을 찾으셨어요. 이게 여러 번 나와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더라. 해가 지면 다 집으로 가야 되는데 해가 졌는데도 막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고 온 동네가 다 모였대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밤이 이제 지났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이렇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아침이 돼가지고 예수님은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어디 한적한 곳, 조용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조금 날이 밝았는데 사람들이 또 그냥 이른 아침부터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이 깨보니까 선생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제자들이 귀찮았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좋았겠지요. 제자들 중에는 출세하려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마구 몰려오니까 이거 제대로 돼가는 거잖아요. 아주 신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물러나셨습니다. 떠나셨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저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죠.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이 사건이 다 나와요.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군중들은 흥분했습니다. 격앙됐어요. 막 흥분해가지고 이분이 진짜 구세주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재촉을 해서 군중들과 제자들을 띄워놓습니다. 격리합니다. 너희들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제자들 뭐 아까도 그랬지만 신났을 거 아니겠어요? 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지도자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뭐 제자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촉을 해서 제자들을 군중들에게서 띄워놓습니다. 배 타고 빨리 건너가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나와요. 그리고서 흥분한 군중들, 대개 어떤 모임 갔을 때 모임이 너무 재밌고 하면 집에 돌아갈 생각 안 하지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군중들도 빨리 흩어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거의 깊은 밤이 되도록 예수님은 그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사역이, 자기 일이 잘 될 때 그 한가운데 있으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못 봐요.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거죠. 패착을 두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이 가장 잘 될 때, 그때 그 현장에서 물러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폈고, 그리고 하늘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으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퇴수라는 말이 있어요. 물러날 퇴자, 그 다음에 숫자는 닦을 수, 수련회 또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할 때 그 수, 닦을 숫자를 써서 퇴수. 그러면 물러나서 자기를 살펴서 자기 마음을 닦고 또는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정비한다, 이런 뜻이 되죠. 예수님은 사역의 절정에 이를 때마다 퇴수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참 사역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왜 흥분하고 그런 군중들에게서 뛰어놓았을까요? 거기 있으면 망가지니까,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피지 못하니까, 그래서 퇴수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퇴수라는 숫자에 닦을 수, 고칠 수 말고 거기에다가 지킬 숫자를 한번 써봐요. 그러니까 간머리 치고 그 밑에다가 마디 촌자 하면은 지킬 수, 이런 뜻이죠. 그러면 지킬 숫자를 써서 퇴수하면은 물러나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물러나서 자기를 살펴야,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교만해서 망가지니까. 뒤로 물러나서 내 사명을 살펴야, 그래야 자기 사명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 얼마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사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또는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사명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잘 될 때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내가 과연 사명을 순수하게 유지하고 있는 거야? 내가 목사답게 진짜 살고 있는 거야? 그걸 살펴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 얘기할 때 가끔 그러죠. 전도는 우리 교회를 더 성장시키려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아니에요. 전도는 어떤 거의 수단이야? 우리 교회 더 크게 하자, 그래서 전도하자. 그거 잘못됐어요. 비성경적이에요. 전도 자체가 최고 목적이에요. 물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겠죠. 그건 자연스러운 결과지. 전도를 해서 목표가 뭐냐? 왜 전도하느냐? 우리 교회 크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어디 그런 거 얘기했어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사명이 자신도 모르게 집단 논리에서 변질되는 거죠. 뒤로 물러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잘 나가다가 중간에서 꺾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진짜 그때 한참 좋았는데, 근데 왜 그 일이 그렇게 망가졌지? 그때 왜 그게 일이 어긋났지? 여러 가지 원인, 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죠.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가르치는 바는 바로 그런 거죠. 일이 잘 될 때 뒤로 물러나서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자기의 순수함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필시 망가집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다 그랬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퇴수라는 말을, 숫자를 한 번은 닦을 수, 그리고 두 번째 퇴수라는 그 숫자는
지킬 숫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퇴수해야 퇴수할 수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 자기를 살펴야, 그래야 자기의 순수함과 신앙, 자기 인생의 가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살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 긴 퇴수에서 드디어 돌아오셔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7장 32절 이후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퇴소하고 돌아와서 손해봤어요? 아닙니다. 퇴수하고 돌아오니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한번 주목하십시다. 에바다, 열리라 그런 뜻이잖아요. 퇴수하고 났더니 더 큰 사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될 때 내 것 붙들고 있어야 잘 될 것 같지요. 망가진다니까요. 교만해진다니까요. 어떤 사람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바로 그런 위험 때문에 예수님 당신도 퇴소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람 중에 누구라서 나는 퇴소 안 해도 괜찮아 그럴 사람 누구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 구조는 퇴소의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퇴소, 주일 성수. 일상생활에서 물러나서 주일 성수, 이 예배 시간이 퇴수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흘러가면서 일주일의 중간에 수요일 저녁 한 번, 이것도 퇴수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수요예배 한 번도 참석한 적 없어, 아마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스스로의 생각에 수요예배 난 그건 참석 안 해, 아예 그렇게 입장 정리를 하신 분도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퇴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유지시켜주는 힘이, 그게 바로 퇴수란 말이에요. 예배가 퇴수의 중심이에요. 예배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의 심장, 주일 성수 예배, 예배의 기둥, 수요일 저녁 예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로 얘기하면 1년에 3번 있는 꿈새, 적어도 1년에 3번 정도는 새벽에 6일 동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일상에서 퇴소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살지, 그래야 망가지지 않지. 봄과 가을에 있는 부흥사경에, 말씀사경에 그때는 적어도 내가 미리 시간을 내서 말씀에 집중하고 퇴소해야,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퇴수의 중요성, 그 가치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깨달아졌으면 좋겠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 퇴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늘 주님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더 넓은 사역과 삶과 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 드리죠.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퇴수의 영적 구조가 든든하십니까? 주일 예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만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와서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 몸은 나와 있지만 퇴수하는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평생 예배를 드려도 퇴수해서 내 마음을 살피는 게 아니라 내 고집을 계속해서 강화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 겸손과 겸허를 배우지 못하니, 그러면 뻔한 거죠. 교만이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자기 아집이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퇴수의 은혜,
주님 제게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주의 음성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의 제도를 따라 또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일련의 생활 중에 퇴수의 구조를 정하신 거룩한 교회의 제도 속에서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자기를 살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들은 말씀에서 받은 은혜 하나님 삶으로 이어지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성수를 심장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수요일 저녁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 만나게 하시고 연중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더불어 꿈새 진행하며 또 말씀 사경에 참석하며 또 같이 더불어 섬기며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하며 주 앞에 드리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이 들은 말씀에 따라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 지나가는 바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 명백한 가르침들은 특히 더 그렇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살면 복입니다. 그렇게 안 살면 복과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근데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바람 소리로 듣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어떠셨어요? 혹시나 은혜는 받았는데 지나가는 바람으로 또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내 자신을 살펴 퇴수의 구조 하나님 앞에서 참 내 삶의 복이 되도록 다시 한번 잠시 묵상하며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물러나 자신을 살피며 하늘아버지 깊이 만나는 우리 삶의 심장, 우리 삶의 동력, 소중히 끌어안고 인생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419장 부르면서 봉헌과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 찬송 가사가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퇴수에서 쉬는 주님의 날개 및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날개 빛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나의 피난처 되
주님 날개 아래, 주님 품 안에, 주님 손 꼭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 복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 영원한 복락을 이 땅에 신체의 생명 가지고 사는 동안에도 순간순간 날마다 주님 날개 아래에서 평안히 살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영적 퇴수의 구조 소중하게 끌어안고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 여기에 두는 우선권이 내 삶의 심장이고 동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인생길 걸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열어주시는 에바다 명령하시는 열리라는 그 축복의 음성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심정을 담아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장학권 축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까지 주님께서 받으사 지금 안수하옵소서. 지금 축복하옵소서. 병은 낫게 하옵소서. 용기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 이런저런 사회적 활동에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통회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이 귀한 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